제품을 바르려고 앉았습니다. 요거 파티온의 노스캄 리페어 선크림. 이렇게 영상을 키자마자 바로 선크림을 바르는 이유는 요즘에 저희가 바깥 활동을 거의 많이 못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저는 집 앞에 작은 정원이 있어서 비록 밖을 멀리 나가진 못하더라도 집 안에서라도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돗자리 깔고 그냥 이것저것 힐링할 수 있는, 셀프 힐링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하면서 하루를 보내볼까 해요. 저도 그렇지만 다들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늘이나 이런 자연 같은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조금의 대리만족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12시 반이에요. 아침도 이미 다 먹은 상태고 일도 조금 하다가 지금 아침을 좀 늦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배는 안 고파서 그냥 커피랑 사놨던 빵 같이 갖고 나가서 좀 먹으려고요. 요즘에 입술이 너무 건조해서 살짝 여기 한 부위가 꼬칠꼬칠하게 뭔가 각질층이 되게 두껍게 쌓였거든요. 뭘 발라야 되지 이럴 때? 그래도 살짝 색을 있는 거를 바르고 싶어서 좀 초크초크한 어퓨 과즙팡 틴트 경기 호황구 아바당. 이게 약간 글로시한 제형이라서 이렇게 바르면 촉촉하거든요. 화장은 안 할 거니까 입술에라도 좀 생기를 주고 나가봅시다. 그럼 먼저 옷부터 갈아입고 올게요. 제가 옷이 너무 많아서 옷 정리를 좀 하고 있는 상태긴 한데 여기 주차할 수가 없어, 이 공간. 전체를 다 보여주고 싶은데 바닥이 난리가 나가지고요. 아무튼 이렇게 나이키 얇은 맨투맨 하나에 조거 팬츠 얇은 거 입었고요. 혹시 몰라서 조금 추울까 봐 위에 후드 집업 하나 갖고 나가려고요. 제가 요즘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저번 달부터 완전 꽂힌 오일 파스텔 요거하고 파스텔 전용 도화지, 그다음에 이게 철필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파스텔의 경계를 슬슬슬슬 풀어줄 때 쓰는 그런 도구예요. 그래서 요것도 필요하고 당연히 유튜브와 노래는 빠질 수 없죠. 아이패드 챙길 거고요. 그리고 핸드폰, 그다음에 조금 해가 뜨거울 것 같아서 모자도 하나 챙겼어요. 또 뭐 먹고 그러면 또 입술이 건조해질 테니까 이거 하나 또 챙길 거고요. 혹시 몰라서 물유지, 물티슈 챙기고 이렇게 하면 음식만 챙겨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 돗자리 챙기면 끝! 이 돗자리가 진짜 좋은 게 보면은 두께가 되게 두껍거든요. 얘가 엄청 도톰한 아이라서 바닥에 울퉁불퉁한 데 깔아도 전혀 문제가 없고 푹신푹신해서 좋습니다. 나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지? 아침에 내려놨던 커피예요. 그리고 안 흘리게 닫아준 다음 집에 남아있던 빨대가 있어서 이렇게, 그다음 여기에 종이 호일을 깔고 사왔던 와플이 이렇게 있거든요. 와플 그게 접시가 살짝 작은 느낌이 있지만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시럽을 따로 챙겨주셨는데 얘 따로 갖고 나가서 먹다가 흘릴 것 같아서 아싸리 지금 붓고 나가야겠어. 와플과 아메리카노. 환상적이다. 저희 집에 되게 벚꽃은 아니지만 벚꽃스러운 색감과 그런 느낌의 나무가 있는데 사실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저희 얼마 전에 저기에 튤립도 심고 오랜만에 보여드려야겠다. 근데 튤립이 너무 만개했어. 여기도 이렇게 장미가 있거든요. 안 돼! 야, 먹지 먹어. 내 거야. 너 안녕하세요 해. 봐도 오랜만에 인사. 응? 안녕! 저 우선 모자를 좀 쓸게요. 햇빛이 너무 뜨거워. 이렇게 쓰고 저거는 두 번째로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저 얼굴이 잘 보이나요? 그래도 이런 시기에 좀 초록초록 자연자연한 느낌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기분 전환이 되실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예쁘게 담아보기로 했어요. 팟! 너 잘 거지? 어딘가를 바라보는 그녀. 그리고 쟤는 진짜 신기하게 풀을 뜯어먹어요, 고양이가. 저는 떼껄룩님,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떼껄룩님의 이 최근에 올라온 비행기는 안 탔지만 월드투어주? 요거를 분명히 저작권이 걸릴 것 같아서 저건 좀 이따 올 파스텔 그릴 때 본격적으로 틀기로 하고 잠깐 먹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게 크루아상 와플이거든요. 그래서 와플인데 크루아상 맛이 엄청 많이 나서 더 고소하고 엄청 부드러워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파스텔 전용 스케치북이고요. 아! 마스킹 테이프랑 갖고 왔어. 아! 시기 참아. 아씨, 갔다 올게요.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좋아하는 걸 하나 갖고 나왔고요. 코로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기침할 때 이렇게 꼭 막고 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아무도 없지만. 아무튼 이렇게 도화지 끝에다가 마스킹 테이프를 쭉 하고 나중에 그림을 완성한 다음에 떼면은 훨씬 더 깔끔하거든요. 가장자리가. 여기에 붙여줍니다. 짜잔!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다 붙였고요. 보기만 해도 힐링되는 영롱한 떼샷. 아, 이거는 라텍스 장갑이에요. 그리고 얘를 벗겨내면 여러분 기대하세요. 주르르. 색깔이 어떻게 이렇게 예쁘지?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조금 처음에는 보고 따라 그리는 편이에요. 오늘은 밖에 나왔으니까 조금 밝은 이미지의 그림을 그려보고 싶어요. 이 구름으로 가볼게요. 파스텔 구름. 먼저 이렇게 라텍스 장갑 끼고 하네. 와우. 이렇게 그렸는데 이게 구름 같나요 혹시? 구름 안 같죠? 어쨌든 이 마스킹 테이프를 떼내볼게요. 짠. 아, 이 깔끔한 느낌 너무 좋은데? 뭔가 지금 이 샷 너무 힐링이야. 아무튼 이런 그림들을 차곡차곡 좀 모아가지고 이 도화지를 꽉 채워서 나중에 한 번에 여러분들께 또 소개할 수 있으면 해볼게요. 방금 이거 다시 집에서 갖고 나왔거든요. 네일 폴리시 2개. 요즘 아주 핫한 힌스의 글로우업 네일 컬러인데요. 이게 굉장히 시럽 느낌 나는 그런 네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두 컬러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청록색이랑 약간 빨강색? 근데 제가 손은 이미 이렇게 돼 있고 패디를 하고 싶은데 요 컬러 발라보려고요. 노래를 색이 너무 예뻐요. 한 코트를 발랐는데 이게 발색이 조금 안 된다고 들어가지고 거의 한 3코트는 발라야지 색감이 나오겠다 했는데 한 2코트만 발라도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렇게 밖에서 매니큐어 바르니까 제일 좋은 두 가지 점은 첫 번째는 우선 바람이 불어가지고 엄청 빨리 말라요. 원래 이런 매니큐어는 말리는 게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좋고 그리고 또 야외니까 방에서 바르면 막 환기시키고 문 열어놓고 발라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돼서 편합니다. 우후! 우후! 기분 좋아. 네, 다 했더니 요런 약간 시럽 버건디 느낌이 나요. 다음에는 얘도 발라봐야겠어. 추워서 옷을 입어야겠다. 이제 그림도 그렸겠다. 음식도 먹고 네일까지 발랐으니 이제 뭐다? 네플이다. 제가 요즘 종이의 집을 엄청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막 어떤 사람들은 3일 만에 끝냈다 이랬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한 지금 3주 됐나? 3주에 걸쳐서 계속 보고 있어요. 한 하루에 한두 개 정도? 그다음에 종이의 집까지 보면 완전 완벽스. 종이의 집? 근데 여기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해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손이랑 발이 너무 시려워가지고 자리를 옮겨야겠어요. 바로 이거지. 파 놀라. 야, 너 올라와. 아, 거기 들어가지 마. 얘 주려고 추루 갖고 왔어요. 아딜라 추루. 떨어졌다 바닥에. 자, 아 귀여워. 추루 귀신이야.